긴장을 풀어주고 반듯하게 앉습니다. 양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먼저 오른손을 발목 위에 올리고 왼손은 오른 손바닥 위에 올립니다. 엄지손가락은 서로 마주하여 타원형을 이룹니다. 엉덩이로부터 정수리까지 반듯하되 신체 어느 부위에도 기운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눈은 가볍게 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들숨을 온전히 느끼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들숨, 날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느낍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내 안에 탐욕심 있음을 자각합니다. 내 안에 탐욕심을 온전히 비워 버립니다. 내 안에 성냄 있음을 자각합니다. 내 안에 성냄을 온전히 비워 버립니다. 내 안에 콩 심어 콩 거두는 돌이 인과 응보의 도리도 믿지 않는 어리석음 있음을 자각합니다.
내 안에 어리석음을 온전히 비워버립니다.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온전히 비워버린 곳에 편안함,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자각합니다. 탐진치, 삼독심을 온전히 비워버린 곳에 편안함,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자각합니다. 행복한 지금, 들숨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눈을 뜨십니다. 탐진치, 삼독심 많이 들으셨죠? 특히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가 영평사 주지. 탐내고 성내고 인과 도리 무시하는 그 행위가 오늘의 당신들을 잊게 한 원인입니다. 그 세 가지 탐진치 삼독심을 말끔히 날려버려서 된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이들은 혹시 몰라 0.001% 된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생이라면 중생을 왔다면 전부가 다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세 가지 마음을 썼기 때문에 지금 중생으로 온 거예요. 탐진치 삼독심은 모든 것의 모든 문제의 원인. 그래서 날려버리면 부처님 되고 그거한테 점령당하면 탐진치의 포로가 되면은 고통받는 중생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그 탐진치 삼독의 그물에서 삼독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괜히 절에 다니면서도 계속 탐욕하고 분노하고 콩신짠 콩 심고서 오이 따라 오라고 그렇게 하면은 기약 없어요. 행복할 기약이 없다. 반드시 탐진치 삼독을 삼독심을 제거해야 비워야 비로소 대대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불자라고 한 그 효과가 있게 되는 이거 세 가지 없애지 못하고 자꾸 늘리면은 부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배반하고는 부처님을 배반하고 탐진치 삼독을 비워버리지 못하고는 칠칠째 아니라 칠백째를 지내도 천도 안 돼요. 핵심은 천도. 조상님 연가, 인연 연가 천도도 바로 탐진치 삼독심을 비워야 비로소 천도할 만한 바탕이 돼요. 오늘은 그래서 탐진치 가운데 탐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탐욕. 욕심. 제가 또 그러죠. 욕심 버리지 말라고. 욕심 버리면은 불우이웃 때
실제예요. 절대 버리지 말아요, 혹시.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약할도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욕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는 것도 욕망입니다. 근데 그 욕망을 부처님께서는 또 성인들께서는 욕망을 버리라고 그러세요.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은 왜 나느냐, 욕심은. 눈으로 뭘 보고, 다이아몬드 보고, 막, 얼른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욕심이야. 또 그 있는 걸, 남의 걸 뺏으려고 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그래. 탐욕. 또, 뭐, 냄새 맡아서 향기가 좋으면은, 향수.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걸 가지려고 그래. 또 맛보고 좋으면 또 그 뭐를 여기서 뉴욕까지 가잖아요. 뉴욕까지. 그런 것이 탐욕심이에요. 욕심이. 근데 그것이, 그 욕심이, 그것도 또, 그게 나쁜 것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적당히 가질 수 있다면, 그 적당히 욕심을 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라는, 욕망이라는 것이 지나치면 그걸 탐욕이 된다, 탐욕. 욕심쟁이가 된다고. 욕심쟁이가 되면 안 돼요. 건전한 욕망, 욕구는 성공시키는 필수 조건인데, 그것이 지나쳐서 욕심쟁이가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욕심은 버릴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 욕심 못 버리셨어요. 못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다. 또 가장 큰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욕심이냐. 깜짝 놀랐지 제자들이.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욕심 버리라고 맨날 해놓고 당신은 욕심 가져? 최고가 최고 커? 큰 욕심 가졌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니까 얼른 그걸 아시고 내가 가진 욕심은 중생을, 일체 중생,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 있는 것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은 나보다 더 많고 더 크게 가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욕심은, 저는 그건 욕심이라고 안 해, 그런 거는. 원력이라고 해요, 원력. 희망하는 공동선을 위한 욕심, 그것은 탐욕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원력이라고 한다. 그 원력은 부처님만큼 어쨌든 이게 뭐 좋은 말 원력이 이게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욕심을 가졌어요. 그런 욕심은 아무리 많이 가져 아무리 커도 괜찮아요. 그건 좋아요. 그래서 욕심을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쳐서 욕심쟁이가 되면은 가지가지 문제, 가지가지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그 욕심이 그렇게 공동선을 위한 이웃의 행복을 위한 세상의 평화를 위한 그러한 욕망이라면은 그것은 그런 사람 욕심쟁이라고는 안 해. 혹은 자선사업가, 혹은 원력 보살 이렇게 얘기해요. 원력 보살이 돼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되돌려서 이웃 중심의 이웃 행복을 위한 원력 보살이 되면은 그것은 참으로 좋은 욕망이다.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을 부처님과 같은 이웃 중심의 욕망을 가진 일을 욕심을 비워버렸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욕심을 떠난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을 가진, 욕심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욕심쟁이에서 원력 보살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요. 그렇게 할 때에 가지가지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 비우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는 우선 그렇게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 한 번 더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욕심은 비워져요. 그 중에 또 좋은 방법은 나무아미탑을 연구하는 거예요. 괜히 영평사들이 나무아미탑을 연구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아미탑을 연구만 하면은 이 일체 고통을 만들 욕심은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미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공덕 뭉치요. 공덕 뭉치. 공덕 덩어리가 아미타라는 거예요. 이름이. 아미타불지는 48가지 중생 행복을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수억억을 닦아서 그걸 다 이뤘어요. 그 프로젝트를 완전 성공했다. 그게 뭐냐면 그걸 그래서 공덕 그걸 공덕이라고 그런 거예요. 48가지 중생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서 얻은 이름이 아미타예요. 그 이름은 그냥 공덕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이 공덕 덩어리인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아미타와 같은 공덕을 이루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 연불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도 정성껏 하게 되면은 마음 비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비워지고 그리고 공덕으로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 또 탐욕심을 비우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가장 좋은 탐욕심 비우는 방법은 그렇게 이웃 중심의 욕망을 한껏 부리면서 쓰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최고로 욕심 잘 버리는 그래서 최고의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욕심 얘기하지만 우리가 욕심 부려 이 욕심은 말이죠. 아이고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욕심 쟁이가 되면은 행복할 줄 알지만은 폐가 망신하게 된다고. 잘 봐요 세상은 지금. 욕심 때문에 명예도 떨어져야 되고 신분도 고귀한 신분들이 전부 그 탐욕 때문에 천박하게 추원꼴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명예가 떨어지고 추하게 되고 천박하게 되는 것은 전부가 다 탐욕심이 그 원인입니다. 그 탐욕심을 되돌려서 이웃 중심의 보살 원력을 견지하게 되고 보살 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명예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그리고 신분이 무슨 뭐 대통령하고 뭐 국회의원이야 신분이 고귀한 게 아니야. 그네들 얼마나 천박한데 고관 대작들보다 더 천박한 사람이 없어.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자고로 선식들께서 그리고 유교의 성인들께 다 한 얘기예요. 고귀해질수록 사회적 신분이 높아질수록 제약은 더 짙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약은 더 짙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만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물을 쌓고 권세를 얻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백발백중 그거는 고통을 받게 되고 우심 떨어지게 되고 명예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세상의 풍요로운 세상을 위해서 권세를 가지는 것이 모든 시민,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할 때에 쓰려고 권세를 얻을 때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재물을 추구할 때에 그때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그 자기 명예가 진정한 명예, 명예라는 게 아주 좋은 이름을 명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명예를 얻게 되는데 모쪼록 이번 이 기도를 통해서 49일간 기도를 통해서 또 부모님 선망 부모님들의 왕생 극락을 바라는 이 좋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자기도 모르게 쩔어버린 탐욕심을 비우고 탐욕심을 방향 전환시켜서 모든 이웃과 함께 풍요로우려는 함께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시면 나도 부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인연 있는 연관인들께서 홀각 저분들도 지금 3계 6도를 헤매고 계시는데 우리 중생들 3계 6도를 헤매는 거예요. 3계 6도를 헤매는 그 모두 3계 6도를 헤매는 원인이 바로 탐진치 삼독심을 쓴 까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동참하는 대중들이 탐진치 삼독심을 비우는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영가님들도 당신들의 지난 일을 되짚어보면서 당신들도 함께 참여하고 참여함으로 해서 온전하게 기도의 그 공덕이 온전하게 해양되어서 모두 왕생 극락할 수 있게 된다고 모쪼록 명심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탐욕심 비우는 일과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수행을 배가에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